오늘의 대결은 애니 나루토에 등장하는 오고츠츠키 일족의 일명 육두선인과 나루토 더 무비에 등장하였던 같은 일족 오고츠츠키 토네리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육두선인은 오고츠츠키 하고모로라는 본명을 가진 닌자와 인술의 시조로 두꺼비 선인에게 배운 선인 모두와 육두선술 그리고 다양한 인술을 사용하며 만화경 사루란도 지니고 있어서 절대방어인 스사노오를 쓰는데 신미의 공격도 막아내었고 윤회안도 있어 집폭천성을 소환하거나 구도옥을 써서 다양한 기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오츠츠키 토네리는 카구야의 직계이자 하고로모의 동생인 하무라의 후손으로 애간의 상위 동력인 전생안의 능력을 써서 전생안 차크라 모드를 발동시킬 수 있으며 봉인의 빈으로 순식간에 나루토를 제압하기도 하였고 금반전생폭과 음륜전생폭을 쓰는데 특히 금륜전생폭은 달을 두 쪽으로 가를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구야의 아들 오오츠츠키 하고로모와 하무라의 후손 오오츠츠키 토네리와의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